네, 안녕하세요, 세츠입니다. 오늘의 벨 컨텐츠는 캐런 썰츠 나르스 클래식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인터넷 남부 산 드레스. 여기 보시면은 2인승의 캐런 썰츠 나르스 클래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격대가 134만 달러부터 178만 달러까지, 최고 속도는 4칸, 그리고 가속력은 4칸 조금 넘고요. 흰색으로 주문 클릭. 보시면은 전면부가 옛날 90년대 일본 차량의 느낌, 인프레자. 그렇죠, 인프레자 같은 느낌. 보시면은 후드가 납작하고 가운데가 선이 서 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또 작아요.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랑 이렇게 선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프론트 그릴이 추가적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차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반떼보다 살짝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살짝 투박한 느낌. 뒷모습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네모난 모양. 그렇다면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와, 와, 지금 개조를 하도 안 했는데 이거 바닥에다가 얼음 깔아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잘 나가요. 자,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까? 그렇지. 보시면은 이게 몇 cc죠? 2000cc인가? 보시면은 터보 엔진이 새로 배치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롭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트롭바. 트렁크 내 공간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다가 두부를 진짜 100개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맨날 보는 내부에 보시면은 제가 이 문짝을 지금 한 30-45대를 봤어요. 계기판도 되게 심플하고 내부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차량의 구동 방식도 확인해 볼게요.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딱 봐도 사륜이에요. 어차피 사륜인 건 알고 있지만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구동. 오케이, 4륜구동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보시면은 미끄럽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 발차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 차가 공차 중량이 몇 톤인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에는 아마도 1.5톤 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 팬텀이지? 아, 12차 날 화나게 하지마. 아, 지금 보시면은 대략 100마일 돌파. 자, 길 좀 뚫어주시고 이쪽으로. 아! 스탑님 총으로 운전 논란. 얌마! 어? 최고속도는 대략 한 100마일 정도. 오케이. 그렇다면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바로 오른쪽. 핸들링 좋아요. 초반 발체력도 좋고 핸들링도 좋고. 왼쪽으로, 이거는 진짜 레이스용 차예요. 왼쪽으로 진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GTMK2 범퍼, 뒷 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거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블로 같은 경우는 돈 낭비지만 내 밑에 거. 그 다음에 캠 커버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조가 가능하죠. 그냥 덮어버려. 그 다음에 스트럭 브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무려 13가지. 맨 밑에 거 바꿔드리겠습니다. 엔진 프로.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듀얼 머플러 없나? 아, 듀얼 머플러가 하나도 없어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색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개로.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카본 하우징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캐치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달아드려야겠죠? 레치 후드핀 골라줄게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개조품 무기 무려 16가지 GT 후드와 2차 배기구 골라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먼저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바꿔드려야겠죠? 스트립드 카본 대시 인테리어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종류가 16가지 보시면 완전 레이싱 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골라드릴게요. 포워드 속도겐 대시 측정기. 그 다음에 문짝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위해서 카본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상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거 골라드릴게요. 캐런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노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런 다음에 펄 광택을 넣어드릴게요. 미드나이트 퍼플.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디가 바뀌는 거야? 아, 보시면은 시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이아몬드 블루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기본 루프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위에다가 뭔가 달 수 있죠. 루프 박스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뭐라고? 잠시만요. 방송사고다. 이런 제작 방송사고. 자네기 부족합니다. 잘가.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차광띠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일러 볼게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와, 종류가 무려 17가지 큰 거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을 내릴 때마다 바퀴가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페티션 서스펜션 달아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그 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슈퍼지 골라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디자인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윈도우 스포일러? 아, 뭔가 더 있었죠? 맨 밑에 거 골라드릴게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드래그 레이스 할 거예요. 로스산토스 공항으로 모여주세요. 이 사람 누가 저랑 동시에 텔레포트 했죠? 하이파이브. 죄송합니다. 베가시 토레로, 바피드 치노 커스텀, 아니스 에너지 레트로 커스텀, 펄러 커스텀, 피스터 811, 아니스 GR350, 프로젠 에메러스, 캐런 칼리코 GTF, 바피드 POT 개선, 딩카 RT3000, 모쿨 알파 Z1.
가자! 가자! 보시면은 제가 제일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비행기 지금 터졌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젠장! 아, 이게 정확한 테스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오늘 방송 진짜 와, 하나 건졌어요. 다른 자동차가 죽긴 했지만 1등! 다음에는 하수구 레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2,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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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제가 1등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러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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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죠? 살았죠? 지금 제가 몇 등인지 모르겠죠? 응! 응! 나왔죠? 오케이! 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운전만 잘하면은 지금 프레임이 살짝 끊기는데 아이코 세상에나 오른쪽 가나! 정말 가만있어 봐! 여러분들 안 되겠어요. 이거는 패드를 써야겠어요. 패드 들고 오케이! 오른쪽으로! 방금 뭐 터졌다고요? 안 돼! 방금 누구 죽었죠? 아, 근데 이게 지금 완전 혼돈의 대환장 파티예요. 지발 미션 클리어! 마이스샷! 제가 지금 대략 8등이고 15명 중에 8등이면은 어느 정도 선방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케어러설트는 RS 클래식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았는데 밸런스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